다 아셨다고요. 네, 맞아요. 저 미화원이에요. 베스티드 투자증권 미화원. 미화원? 보안의 윤태경이만 몰랐던 모양이네. 수백 번 마주치고 수십 번 인사했는데 날 알아보지 못했죠. 그때 그 청소 아줌마. 이봐요. 아줌마. 지금 남의 사무실에 숨어서 뭐 하는 겁니까? 껌 떼고 있었어요. 저기요. 이거 좀 버려줄 수 있어요? 그럼요, 그럼요. 제 일인데요. 이 아줌마 골 때린 아줌마네. 지난 일이니까 각설하고. 내가 누군지보단 내가 당신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? 도움? 당신이? 일테면. 난 어디든 들어가서 뭐든 빼낼 수 있어요. 청소가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래서요. 말 허리 자르고 꼬리만. 당신들과 팀이 되고 싶어요. 더 들을 것도 없어요. 청소부라뇨. 아줌마. 우리가 몇 번 상대해 주니까 일이 만만해 보여? 이 모임은 각자 맡은 롤이 있어. 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들이라고. 근데 아줌마, 청소부 주제에 뭐 하시겠다고. 와서 청소하시게, 깨끗하게, 어? 그래, 청소부께서는 뭘 하시게? 아까도 말했지만 청소 유니폼만 하면 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. 사람들이 고급 정보를 아무렇게나 막 흘려요. 당신들 말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요. 당신이 한 그 짠 말이야. 미안하지만 거절이야. 왜냐? 넌 날 우롱했어. 양잿물에 손이나 담그던 네가 감히 날